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갑니다. 자, 여러분들 규칙은 다 아시죠? 똑같은 숫자 다른 컬러, 이어지는 숫자는 같은 컬러, 세 조합 이상이고요. 여기 내려져 있는 패를 세 개의 조합을 깨뜨리지 않고 조작이 가능합니다. 자, 더 봤고요. 요거는 패를 더 받는 버튼이에요. 계속 더 받아야겠죠. 이게 또 결승전이라고 하니까 좀 긴장되네. 결승전이라서 좀 긴장이 됩니다. 아, 아주 시원시원하게들 드시네요. 호호. 호호. 유익한 패가 지금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유익한 패가 안 보여요. 자, 요 패를 요거 7, 8, 9, 7, 7, 7 누르면 요거는 이어지는 숫자대로 정렬, 요건 같은 숫자대로 정렬을 해줍니다. 더 받을게요. 어우, 패가 많이 쌓이고 있어요. 자, 20개 쌓였습니다. 20개. 근데도 지금 마땅한 수가 없어요. 또 먹어야 돼요. 어허이. 애매하죠, 지금. 자, 먹습니다. 나 지금 뭐가 들어온 거지? 자, 이제 저 출발해요. 자, 출발합니다. 처음에 내려놓는 조합의 합이 뭐 요 3개여도 좋고, 저 같은 경우 6개였죠. 합쳐서 30이 넘으면 돼요. 30 잘 넘었죠? 자, 결승전에서 완벽한 승리 보여드립니다. 자, 일단은 요 13 이거 빼와야겠죠. 까만색을 먼저 터는 게 좋기 때문에 13을 빼와서, 그리고 사실은 조커는 애매한 위치에 놓는 게 좋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요거는 11 여기에 둘게요. 뭐야? 네, 좋아요. 예, 결승전 막판. 아, 뺏겨버리네요. 하지만 안되죠. 명왕이는 아직 등록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등록을 해야 요패를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처럼 여기 달려라 친구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저랑 달려라의 대결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어떤 패를 먼저 쓰는 게 조금 더 유익할지 보는데, 8은 여기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여기서 2랑 3을 털겠습니다. 자, 됐죠? 자, 저와 달려라의 대결이 될 것 같죠? 이제야. 다음에 또 해야지. 자, 뭐가 없는데 지금? 어? 9? 아, 애매한. 아, 지금 뭐가 각이 안 나와. 그지? 아, 각이 안 나와. 각이 안 나와. 자, 이럴 경우 1과 1이 있지만 요걸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커는 원하는 자리에 넣어줄 수 있는 거죠. 요거 이제 활용을 그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조금 기다렸다가 크게 빠지지 않는 거를 일단 좀 대충 확인을 좀 하고. 아, 이걸 또 여기다 집어넣네요. 그렇죠. 어쨌든 다행히 갖고 있을 수가 있네요. 이 친구 잘하네요. 여기 달려라 친구. 네, 달려라 친구 잘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거를 가지고 오죠. 가지고 오면 일단은 1은 여기에 붙여주고요. 3,4를 활용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죠, 지금은? 3,4를 활용해 볼게요. 3,4를 활용해서. 자, 요렇게 놓고. 그리고 13을 조금 활용했으면 좋겠는데요. 마땅히 활용할 게 지금 없고 시간이 없네요. 지금 실제적으로 왜 이렇게 둘의 대결이에요. 달려라고 뒤집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깔끔하게 뒤집어 볼 건데 여기서 좀 불리한 건 위에서 패가 많이 풀리면 밑에서 유리해져요. 이 턴을 내가 받으면 유리해지는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죠. 네. 자, 일단 해결할 수 있는 패 찾아보겠습니다. 요렇게, 오, 뭐야? 망했네? 생각을 너무 많이 했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요건 해결돼요. 이 패랑 같이 움직이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계속. 이거는 어디에 쓸 거라는 걸 머리에 계속 넣어둬야 된다는 거죠. 자, 요것도 해결됐죠? 그리고 요것도 해결됐죠? 그럼 요거하고 요거만 제대로 해결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 그렇죠. 요거 해결됐죠? 요거하고 요거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11. 자, 11 하나는 찾았고. 그렇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자, 일단은 내가 아까 쟁여놨던 것들을 풀어요. 풀죠? 그런데 얘가 지금 여기에 묶여 있는데, 8을 찾아요. 5나. 아, 8이랑 5가 지금 묶여 있네요. 자, 11을 빠르게 찾겠습니다. 11. 근데 11도 갈 데가 지금 없죠? 자, 9를 찾아야 되는데, 어? 네. 아! 하나만 하면 끝나요, 이제. 아, 달려라 선에서 끝나면 안 되는데. 아, 다 왔는데. 자, 요거 하나만 털면 끝납니다. 여왕이가 끝날 각은 아니에요. 아, 씨, 이거 하나만 하면 끝나는데 말이죠. 아, 긴장됩니다. 긴장됩니다. 아. 아. 조커 하나 묶여 있어요, 지금. 아. 끝낼 수 있다고? 각이 안 나오는데 나는 지금? 어? 자, 이걸 내리고. 아, 13D가 아니잖아. 10D로 안 나와. 그렇다고 이게. 오호! 와, 이거 막 조작하다가 이겼다. 최후의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생남이라 불러주십시오. 윤호의 훈수 없이 이겼습니다. 윤호가 이거 했는데 지금 하다가 안 나오다가 마지막 거 확인하고 이겼죠? 얘들아, 클라스다.